Good morning, Bitcoin. 8월 2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는 조금 더 짙어진 모습인데요. 3%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1,60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도 20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초록불이 잔뜩 켜져 있지만 오른쪽에 리플을 비롯해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코인들도 있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네요.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9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결가 1,715선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자, 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준으로는 어제 한 주가 시작됐고 미국 기준으로는 오늘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한 주 시작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연출을 해주고 있고 반등의 기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확인해본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2786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68.9%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암호화폐들 혼조세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이 상승하면서 시장가치도 어제보다 소폭 오른 모습이고요. 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현재 1,729달러 선에 머뭅니다. 10위권 안에 혼조세는 20위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OKEX가 거래량 상위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 거래소들은 대부분 거래량 소폭 늘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는 여전히 4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2.11% 상승한 1,294만원에서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빗썸도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네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292만 5천원 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루 차트 보시면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계속된 상승세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작할 때보다 현재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1,242만원 선까지 기록을 하다가 현재 1,292만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모두 강세입니다. 자, 어제 시청자분께서 시세가 어느 시점에 시세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세는 보통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결정되는 시세라는 점 대략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베트 선물거래 뉴스가 상승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코인데스크의 기사로 살펴보실 텐데요. 9월 23일 베트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출시된다라는 발표 이후 1000달러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분석이네요. 시간당 차트가 강세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11,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현재는 11,000달러를 소폭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완전한 강세 회복을 위해서는 12,000달러 이상의 마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였네요. 자,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의 젊은 자회사인 벡트가 일일 및 월간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해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발표한 이후 직후에 10,00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간단히 말해서 벡트 선물 거래는 현물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 벡트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인수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스콧 멜커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벡트가 물리적으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선물 상품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장기적 강세 의 원인이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벡트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벡트가 출범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유지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CCN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벡트 선물 계약이 물리적으로 정말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세 이유가 될 거다. 실물 비트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규제 시스템을 비트코인을 사는데 갖춰줄 것이다. 그러니까 벡트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벡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규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관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믿을만한 결제 솔루션으로 비트코인을 널리 채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벡트는 스타벅스와 제휴해서 소량의 비트코인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템플릿을 구축해왔는데 이것이 벡트가 즉시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변환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의미고요.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그들의 암호화폐를 파는 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상인들이 법정 통화 결제까지 받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두가 벡트가 비트코인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암호화폐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효율적인 결제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벡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계기가 돼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짚어보셨고요. 바이낸스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픈 블록체인 프로젝트 비너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19일 현지 시간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의 공공체인 기술인 바이낸스 체인과 폭넓은 사용자 기반 그리고 이미 확립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어떤 우위를 고려해서 비너스 생태계를 출범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 여러 기술 회사들, 기타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협력을 해서 이 새로운 통화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가 이렇게 야심차게 새로운 비너스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출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와 직접 경쟁을 위해서 발표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너스가 금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금성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천칭 자리를 뜻하죠. 그리고 윙클보스 쌍둥이의 제미니, 네, 이것 역시 쌍둥이 자리를 뜻하면서 점성술의 물꼬를 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핀테크 규제기관이 허가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스라엘 일간지 칼칼리스트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인데요. 약 2,000개의 핀테크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현재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국이 조금 이 허가를 빠르게 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트랙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검토하는 소규모 산업별 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골전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실 은행 등 암호화폐 규제와 조금 대비되는 모습이다라는 논평입니다. 코인데스크하고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수장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은행 부분 전반에서 너무 암호화폐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냐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자들이나 대부분의 핀테크 회사들은 현재 이스라엘 밖에서 이 은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핀테크 2,0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검토와 암호화폐에는 또 어떤 일치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 교차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 2, 3단계에 걸쳐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증거들을 갖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리스트도 이 관련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묘하게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3부의 첫 번째 파트 읽었는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는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그 와중에 전문가들은 이 제프 가을직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좀 이상하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 것 같다. 일단 문체가 다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나는 파키스탄에서 왔다. 나는 영국에 살고 있다. 미국에 건조한 적은 없고 파키스탄의 알케어 대학을 졸업했고 예일대학에서 재정행동학, 행동금융학은 주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UCI 캘리포니아 어바인대학교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관리학 온라인 강좌를 들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파키스탄의 알케어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고요. 내 이름은 빌랄 칼리드다. 네, 나와 있죠. 2008년 11월 18일에 BCCINET이라는 이름을 등록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을 했다. 그 이후 내 법적 이름과 성을 제임스 칸으로 바꿨고 도메인 소유자만이 그러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CCINET에 내 이름을 업데이트했다. 보이시죠? 자, 그러나 도메인 이름 자체나 등록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거 사기다, 잘못됐다라고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셨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세 번째 발표까지는 더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자, 일단은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는 장세 그리고 그 사이에 뉴스들 살펴보셨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상승세가 3% 이상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암호화폐 가격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뉴스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는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곳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3분 뉴스를 그동안 박한 캐스터가 진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3분 뉴스가 저희가 방송을 9월에 좀 포맷을 바꾸면서 새로운 형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당분간 3분 뉴스는 휴방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정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